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의대 대표 전병칠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전기 설비 시간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기 이론 배울 때, RLC 배울 때쯤 해서 7분 응선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아, 참 고되고 힘들고, 그 다음에 아, 이제 포기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 설비 과목부터는 이제 약간 좀 내리막이라는 느낌? 좀 이렇게 막 등산하다가 한껏 정상에 올라간 다음에 약간 내리막길, 평평하게 바람도 맞이하면서 이렇게 조금 경사가 아래쪽으로 향해 있는 이런 내리막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만큼 이제 편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여기에서 한 문제 맞추는 거나, 저기 이론에서 복잡하게 계산해서 한 문제 맞추는 거나, 아, 점수의 비중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설비도 간과하지 말고 학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전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설비를 공부하게 될 때는 여러분, 제가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설비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암기해야 될 내용과 함께, 두 번째는 이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법에 대한 내용도 어떻게 보면 암기라고 할 수는 있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게 되면 이치에 맞는 것들이 몇 가지 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암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딱 이렇게 펜을 하나 준비해 주세요. 빨간색이든지 파랑색이든지 형광펜이든지, 형광펜은 안 되겠다, 글씨 쓰기 어려우니까. 색깔 펜을 딱 하나 준비하신 다음에 제가 지금부터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는 거는 잘좀더 강조해서 표시를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드리고, 뒤에 문제는 아, 뭐 그냥 거의 보면 답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이하겠습니다. 그럼 본문 내용 제가 하나씩 체크해가면서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는 전선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전선, 이 전선은 무슨 역할을 하게 됩니까? 전자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죠. 즉, 전기 에너지를 움직이는 역할,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전선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구리선을 사용하게 되고요. 저기 송전선에서는 알루미늄 선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전선이 가지고 있어야 할 재료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자, 전선은 어떤 재료의 특징이 있어야 될까요? 전선의 구비 조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도전율. 도전율이 커야 좋을까요? 작아야 좋을까요? 도전율은 커야 좋겠죠. 전기가 잘 통해야 되겠죠. 그렇죠? 다음에 기계적 강도라고 하는데, 기계적으로 탄탄해야 되겠죠. 그렇죠? 기계적 강도도 커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도 이제 가격, 가성비도 중요하게 되죠. 가격도 적절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구성도 좋아야 되고, 가공이 또 용이해야 되고, 비중, 무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벼워야 되겠죠. 그쵸? 뭐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전선이 갖춰야 될 구비 조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거기 나와 있죠. 전선의 구비 조건이라고 해서 쭉 나와 있게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단선과 연선을 우리가 구분합니다. 단선, 그리고 연선. 이 전선에서 안에 소선의 재료가 구리가 주로 사용되는데, 소선이 이렇게 한 가닥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솔리드 와이어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단선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보통 이제 한 가닥이 들어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여러 가닥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닥 들어있는 거는 스트랜드 와이어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연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보통 이제 구부러지기 쉬운 것들은 이런 다 연선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집을 보게 되면은 천장으로 돌아가고 콘센트 같은 데 들어있는, 꽂혀있는 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단선이고, 아니면 여러분이 뭐 이렇게 집에서 사용하는 멀티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기 코드 같은 거, 전자제품에 있는 코드, 이런 것들은 잘라보게 되면 여러 가닥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선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연선이 사실은 아무렇게나 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것도 일정한 규칙성이 있습니다. 어떤 규칙성이 있냐면은, 이 중간에 있는 소선을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요, 6의 배수로 그 바깥에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한 가닥이지만 두 번째, 이제 2층일 때는요, 3, 4, 5,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여섯 가닥이 되고요. 다음에 또 이제 3층일 때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12. 그러니까 1층일 때는 몇 가닥이냐면 1층일 때는 총 7가닥이고요. 2층일 때는요. 여기다가 6일은 6, 6이 12, 12를 더하게 되는 거 19가닥이 되고요. 3층일 때는요. 6, 3, 18 더하게 되는 거 37가닥이 되고요. 다음에 4층일 때는요. 24를 더하게 되는 거 61가닥이 됩니다. 이렇게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소선이 구성되어 있게 됩니다. 경동선과 연동선이라는 말이 있게 되는데 경동선은 조금 딱딱한 선을 우리가 경동선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동선은 좀 부드러운 선이에요. 경동선은 주로 옥 외에 설치해서 비바람을 맞거나 혹은 바람 뭐 저기 외력이 좀 작용하기가 쉬운 곳에서 설치하는 게 더 좋겠죠. 연동선은 좀 부드러운 선인 대신에 전기가 더 잘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옥 내에 설치하게 되죠. 예를 들어 천장 안에 들어가 있는 선, 벽 안에 들어가 있는 선은 사실상 건물 철거하기 전까지 우리가 건들 일이 거의 없게 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연동선을 사용하게 됩니다. 전선의 고유저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동선이 55분의 1이고 연동선이 58분의 1입니다. 분모가 더 작을수록 숫자가 더 크게 되는 거니까 경동선이 저항이 더 큰 거고 연동선이 더 저항이 작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전선의 종류와 용도가 있습니다. 전선은 우리가 대부분 절연 전선이 있고 그 다음에 코드가 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 같은 게 있습니다. 절연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리를 만들어 놓고 절연체로 덮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절연전선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다 절연전선이죠. 어떤 경우에는 나전선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홀딱 벗겨진 전선. 피복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나전선이라고 합니다. 옷을 안 입으면 나체, 전선이 피복을 안 덮여 있으면 나전선이 되게 되는 겁니다. 나전선은 어떤 것을 쓰게 되는 겁니까? 어쩔 수 없을 때. 예를 들어 피뢰침 같은 거, 아니면은 용광로 같은 거, 아니면은 전기를 통해야 되게 되는데 너무 뜨거운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피복을 할 수 없게 되는 것, 히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나전선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절연전선의 종류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절연전선의 이름에 따라서 옆에 약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은 OW입니다. 자, 밑줄 하나 치죠. OW. 아웃도어 와이어라고 해서 옥외용, 집 밖에서 쓰는 거는 OW 이렇게 약호로 표현합니다. 두 번째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은 DV전선입니다. 인입용이 뭐냐? 이렇게 전주가 있게 되면은 우리 집으로 내려오는 그 전선, 이 전선이 우리가 인입용 전선입니다. 이거를 드롭 와이어라고 해서 우리가 D, 드롭 비닐 와이어라고 해서 DV라고 합니다. 3번에 450, 750볼트 일반용 단심 비닐절연전선은 우리가 NR이라고 합니다. NR. 4번에 450, 750 이하 고무절연전선은 우리가 RB라고 하게 됩니다. RB. 고무가 루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R로 표기하게 됩니다. 다음에 코드라고 하는 게 있게 되는데 코드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집에서 사용하는 이렇게 플러그 같은 것이 보면은 편조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냥 케이블도 있지만 이렇게 실 같은 걸로 옷감 같은 거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꼬여져 있는 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주로 난로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쓰던 헤어드라이기라든지 아니면 뭐 그럴 때 다리미 같은 거 사용할 때는 이런 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코드라고 하게 됩니다. 3번에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 케이블은 전력 케이블이라고 밑에 나와 있고 캡타이어 케이블이라고 나와 있게 되는데 자 전선에 우리가 도체가 있게 되고 이 도체를 피복으로 둘러싸게 되죠. 자 그리고 도체가 있는데 피복으로 둘러싸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또 피복으로 둘러싼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케이블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절연전선은 옷을 한 겹만 입게 된 것을 절연전선이라고 하게 되는데 옷을 여러 겹 입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케이블이라고 하게 됩니다. 어떤 케이블은 안에 무슨 가루 같은 것이 들어가 있고 알루미늄 박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어떤 거는 철망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동축 케이블이라고 해서 동축, 동이 축으로 돼 있는 거. 우리 보통 안테나 선으로 사용하는 이런 통신용 사용하는 거는 동축 케이블이라고 해서 그런 거는 이제 안에 철망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노이즈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안에 재료가 여러 개 들어가 있게 되는데 그거는 다 용도에 따라서 이유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케이블이라고 하게 되는데 여기 전력 케이블에 보시게 되면 약호 여기도 밑줄 쳐야 됩니다. 비닐 절연 비닐 외장 케이블. 자, 비닐 절연 비닐 외장 케이블은 VV입니다. 외우기 쉽죠, 이거는. 그렇죠? 다음 고류 고무 절연 클로로플렌 외장 케이블은 RN입니다. 고무가 루버라고 했어요. 자, RN. 그다음에 각유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외장 케이블은 CV입니다. 그리고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은 MI라고 하게 됩니다. 자, 무슨 무슨 절연 비닐 절연 비닐
외장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름이 이제 무슨 절연, 무슨 외장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어떤 뜻이냐면은 이 구리를 절연한 게 재료가 뭐냐, 비닐이라. 그러면 제일 것 껍데기에 입은 게 뭐냐, 이게 비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게 되면은 안에 옷을, 속옷을 입고 밖에다가 외투를 입게 되잖아요. 속옷을 뭐 입었냐, 외투를 뭐 입었느냐, 뭐 이런 뜻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 절연, 비닐 외장, 밑에 뭐 클로로플레, 캡타이어 캡을 이런 종류들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허용 전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용 전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선이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굵기의 전선이 있는데, 아, 이게 예를 들어 한 15A 버틸 수 있다. 자, 이렇게 더 굵은 전선이 있는데, 이거는 한 30A 정도 버틸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허용 전류입니다. 우리가 전선을 고를 때 가장 신경 써서 골라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허용 전류 값이죠. 이 전선은 몇 암페어까지 버틸 수 있는가? 여기서 우리가 허용 전류를 보고 채택하게 됩니다. 다음에 5번, 전선의 접속과 병렬 사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선의 접속. 자, 전선을 접속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원래 그냥 하나짜리 쭉 가면 상관이 없게 되는데, 전선이 짧아서 두 개를 이렇게 이은다거나, 아니면은 전선이 하나 가다가 분기에서 옆으로 더 새 나가야 될 곳이 있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은 것을 직선 접속이라고 하게 되고요. 나눠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분기 접속이라고 하게 되는데, 직선 접속이든 분기 접속이든 전선을 접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선을 접속할 때 대충 접속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기계적 강도입니다. 기계적 강도. 어쨌든 전선을 끊었다가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보다는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 강도는 80% 이상을 유지해야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똑같은 말인데 20% 이상을 감소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는 두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몇 퍼센트 이상 유지해야 되느냐? 라고 하게 되면 80% 이상 유지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고요. 몇 퍼센트 이상 감소시키지 말아야 되는가? 묻게 된다면 20% 이상 감소시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기계적 강도도 되어 있고, 다음에는요, 전기적 저항. 전기 저항을 증가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절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등 이상 유지해야 됩니다. 절연이라고 하는 거는 전선을 접속하려면 피복을 벗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도체가 노출되게 되는데, 도체가 노출되게 되면은 감전이나 누전의 우려가 있으니까 우리가 반드시 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돌돌돌 잘 말아야 되겠죠. 원래 것과 같거나 혹은 그것보다 더 뛰어나게 절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밑에 이제 트위스트 접속과 브리타니아 접속이 있는데, 전선의 직선 접속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6제곱밀리미터, 6스퀘어 이하의 가는 전선을 사용할 때, 또 하나는 10스퀘어 이상의 굵은 전선을 사용할 때 하는 접속법이 있습니다. 가는 전선은요, 서로 맞대어서 이렇게 그냥 꼬아버려요. 이걸 우리가 트위스트 접속이라고 하게 됩니다. 굵은 접속은요, 이렇게 전선이 두껍게 있게 되면 서로 꼬기가 어려우니까 두 개를 포갠 다음에 하나 보조선이라고, 조인트선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감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브리타니아 접속이라고 합니다. 영국식 접속이죠. 브리타니아 접속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문제에서는요, 어쩌고 저쩌고 가는 전선에 사용 가능한 거, 접속 뭐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가는 전선에 사용 가능한 거, 가는 거 뭐죠? 트위스트. 굵은 거 브리타니아. 뭔가 이름부터 가늘고 굵다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가는 거 트위스트, 굵은 거 브리타니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전선의 병렬 사용이라고 해서, 전선을 한 가닥만 사용하면 되는데, 내가 가진 전선이 예를 들어 여기 있는 것처럼 15A짜리예요. 그런데 나는 여기 목적지까지 가는데 한 20A 정도로 흘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전선이 15A짜리밖에 없을 때는 이렇게 하나를 더 연결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15A 두 개로 가는 거죠. 2차선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때 지켜야 할 사항들이, 조건이 되게 많아요. 이런 걸 우리가 전선의 병렬 사용이라고 하게 되는데, 전선의 병렬 사용일 때 몇 가지가 달라지게 되면은 굉장히 골치가 아파지게 됩니다. 왜요? 만약에 한쪽의 저항이 크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른 쪽으로 전류가 더 몰릴 우려가 있게 돼요. 그래서 전선의 병렬 사용을 하게 될 때 지켜야 될 것 몇 가지가 있는데, 자, 밑줄 치죠. 첫 번째, 전선의 굵기는 동선 50제곱밀리미터 이상, 밑줄, 동선일 때는 50제곱밀리미터, 알루미늄일 때는 70제곱밀리미터 이상이 되어야 되고, 같은 도체, 밑줄, 같은 재료, 밑줄, 같은 길이, 밑줄, 같은 굵기, 밑줄, 다 같아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똑같은 재료, 똑같은 길이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전선의 병렬 사용할 때 지켜야 될 조건이 되는 겁니다.
밑에 뭐 퓨즈를 설치하지 않아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한쪽에 만약에 퓨즈를 설치했다가 퓨즈를 설치해서 끊어지게 되면은 한쪽으로 완전히 다 몰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자, 영상을 딱 멈추고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십시오. 짜잔, 풀어보셨나요? 자, 이제 여러분이 풀어보셨으니까 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1번, 전선 및 케이블의 구비 조건으로 맞지 않는 것은? 3번에 보면은 내구성이 크다는 말은 좋은데 비중이 크다는 말은 좋지 않아요. 비중이 무게인데 무게는 가벼워야지 더 좋죠. 2번, 전선의 재료로서 구비해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3번에 고유저항이 클 것? 고유저항은 큰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고유저항은 작아야 좋은 거죠. 3번에 전선의 일정량 이상의 전류가 흘러서 온도가 높아지면 절연물을 열화해서 절연성을 극도로 약화시킨다. 그러므로 도체에는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가 있다. 이 전류를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4번에 허용 전류라고 하게 됩니다. 4번에 전선 규격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허용 전류, 전압 강화, 기계적 손실 모두 다 고려해야 됩니다. 허, 기, 전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유전 손실 이거는 상관없어요. 5번, 일반적인 연동선의 고유저항은 얼마큼 되는가? 연동선 58분의 1, 그 다음에 경동선은 55분의 1, 알루미늄선은 35분의 1이 됩니다. 6번, 연선 결정에 있어서 중심 소선을 뺀 층수가 2층일 때 소선의 개수는 얼마큼이 되는가? 2층일 때는요, 뭐예요? 19 가닥이 되죠. 3층일 때는 37 가닥이 되고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이거 외울 때, 여러분 박수 중에 337 박수라고 아세요? 딴딴딴, 딴딴딴, 딴딴딴딴, 딴딴딴, 뭐, 이겨라, 이겨라, 우리 편이 이겨라, 뭐, 이렇게 해서, 337 박수라고 해서 저 초등학생 때 운동회 하게 되면 참 많이 친 박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337, 저는 이렇게 외웠거든요. 근데, 저보다 이제 연배가 어리신 분들은 또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이 얘기를 좀 뺐습니다. 7번, 일반적으로 가정용, 옥내용으로 자주 사용되는 부드러운 재질의 구리선은 무엇인가? 이번에 연동선이 됩니다. 8번, 전선의 공층 단면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소선수와 소선의 지름으로 나타내고 단위는 제곱밀리미터로 나타내게 되는데 3번, 전선의 실제 단면적과 같다? 아닙니다. 실제 단면적과 완전히 또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층 단면적은요. 9번, 해안 지방의 송전용 나전선에 가장 적당한 것은 무엇인가? 해안 지방이라고 해요. 해안 지방은 일반적인 곳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해안 지방은 공기 중에 염분이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염분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선을 사용하게 되면 부식의 우려가 있어서 동선을 사용하게 됩니다. 10번, 옥내 배선 공사할 때 연동선을 사용할 경우 전선의 최소 굵기는 어떻게 되는가? 옥내 배선, 집 안에서 하는 전선 배선은요, 2.5스퀘어가 최소 배선이 되게 되는 겁니다. 단, 제어 회로용을 할 때는요, 여러분 전기기능사 실기 할 때는 이제 1.5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11번, 450, 750볼트 일반용 단심 비닐 절연 전선의 약호는 어떻게 되는가? NR이라고 표기하게 됩니다. 12번, 전선 약호 중에서 H가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경동선을 H로 나타내게 됩니다. 13번, 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의 약호는 무엇인가? 집 밖에서 쓰는 거 아웃도어 와이어라고 했었죠? OW. 14번, 전선 약호가 CNCVW, W가 들어가게 되면요, water, 그래서 물에 대한 밀성이 강한 거, 방지성이 강한 거, 수밀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심 중성선 수밀형 전력 케이블입니다. 답은 1번이죠. 15번, 사심 캡타이어 케이블의 심선의 색상은 흑백, 정록, 황 이렇게 가게 되는데 흑백, 정록 고르시면 됩니다. 답은 3번이죠. 16번,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을 나타내는 약호가 어떻게 되는가? 드롭 와이어, 뭐라고 했어요? DV라고 했었죠. 17번, 절연물 중에서 가교 폴리에틸렌과 에틸렌, 프로필렌, 고무, 혼합물의 허용 온도는 어떻게 되는가? 일반적인 전선의 경우에 우리가 최근에 90도까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8번, 절연전선의 피복에 154 kV NRV라고 표기되어 있다. 여기서 NRV는 무엇을 나타내게 되는가? NRV, R 들어가게 되면 고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N 들어가게 되면 네온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서 고무절연 비닐 외장 네온 전선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19번, ACSR 약호의 품명은 무엇인가? ACSR 선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철탑이 있게 되면은 철탑의 송전선으로 사용하는 요 전선,
이걸 우리가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라고 해서 ACSR선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전선 어떻게 되냐면요. 이 강철선이 있게 되고 알루미늄 선으로 이렇게 꼬아져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ACSR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코로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외경을 넓게 만들게 되죠. 답은 그래서 4번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 됩니다. 20번 전선 약호가 VV인 케이블의 종류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VV는 뭐예요? 비닐 외장, 비닐 절연, 비닐 외장 케이블이죠. 그렇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21번 다음 중 300, 500볼트, 300이라고 하는 거는 상전압을 얘기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500은 선간전압 얘기하는 거예요. 기기 배선용 유연성, 단심 비닐 전원 전선을 나타내는 약호는 무엇인가? 유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연한 거, 잘 구부러지는 거. 이거는 플렉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F라는 기호가 유연성에는 들어가게 됩니다. 답은 2번이 해당합니다. 22번. 전력 케이블 중에서 CV 케이블은 무엇인가? 각유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외장 케이블을 CV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23번. 옥내 배선의 접속함이나 박스 내에서 접속할 때 주로 사용하는 접속 방법은 무엇이냐? 자, 전선 접속하게 될 때 이렇게 전선을 하나를, 두 개를 이렇게 서로 꼬는 방식. 이걸 우리가 쥐꼬리 접속이라고 하게 됩니다. 쥐꼬리 접속을 한 다음에 마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와이어 커넥터라고 하는 거를 씌워주는 것과 하나는 테이프를 감아주게 되는 방법이죠. 근데 이 쥐꼬리 접속은 노출된 곳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계적 강도가 너무 약해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되냐? 박스 안에서만 접속을 하게 됩니다. 정해진 박스, 뭐 철제 박스, 접속 박스 이런 곳 안에서만 사용 가능한 것이 바로 쥐꼬리 접속이 됩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24번. 정크샷 박스 내에서 전선을 접속할 수 있는 것은 박스 내에서 사용하는 것. 와이어 커넥터를 이용한 쥐꼬리 접속 가능합니다. 25번. 전선 두 가닥의 쥐꼬리 접속 시 두 개의 선은 몇 도의 각도로 벌려야 되는가? 자, 전선 두 가닥 하나, 그 다음에 두 가닥. 이거는 90도의 각도로 벌린 다음에 두 개를 꼬게 됩니다. 26번. 굵기가 같은 두 단선의 쥐꼬리 접속에서 와이어 커넥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심선을 몇 회 정도 꼬아야 되는가? 2회에서 3회 정도를 꼬게 됩니다. 답은 1번이에요. 27번 전선의 접속 방법 중에서 트위스트 접속의 용도. 트위스트 접속 어떨 때 사용하게 되는 거죠? 6mm, 6제곱밀리미터 이하의 가는 단선을 사용할 때 사용하게 되죠. 이거 6.6제곱밀리미터라고 할 수도 있고요. 직경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요. 이거 2.6mm고요. 이거는 3.2mm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가는 전선, 몇 미리 이하의 가는 전선을 사용할 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됩니다. 28번. 다음 중 단선의 브리타니아 직선 접속에 사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브리타니아 직선 접속에 사용되는 것은요. 우리가 조인트 선을 사용하게 되죠. 답은 1번이 됩니다. 29번. 10제곱밀리미터 이상의 굵은 단선의 분기 접속은 어떤 접속을 해야 되는가? 굵은 단선의 분기 접속은 브리타니아 접속을 해야 되겠죠. 30번 동전선의 직선 접속법에서 단선 및 연선에 적용되는 접속 방법은 무엇인가? 직선 맞대기용 슬리브에 의한 압착 접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선과 연선에 접속하는 방법 1번입니다. 31번 단선의 브리타니아 직선 접속 시 전선 피복을 벗기는 길이는 전선 지름의 약 몇 배로 하게 되는가? 이 브리타니아 접속할 때 피복 벗기는 길이 약 20배 정도의 길이로 벗기게 됩니다. 3번이에요. 32번 전선을 접속할 경우에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1번에 접속 부분의 전기 저항이 증가되지 않아야 된다? 맞죠? 2번에 전선의 세기를 80% 이상 감소시키지 않는다? 아니요. 20% 이상 감소시키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기 20% 이상 감소시키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80% 이상 유지해야 되는 거죠. 답은 2번이 잘못됐죠. 33번 다음 중 전선의 분기 접속은 무엇인가? 누가 보더라도 분기 나눠지는 것은 1번이죠. 그렇죠? 2번은 직선 접속이 되는 거고 3번과 4번은 끝에서 하는 접속입니다. 종단 접속이 되는 겁니다. 34번 다음 그림의 접속은 무엇인가? 다 끝나는 부분에 하는 접속이네요. 종단 접속입니다. 35번 다음 그림과 같은 전선의 접속법은 위에 있는 거는 트위스트 접속이에요. 서로 이렇게 맞대는 거 그러니까 직선 접속이고 밑에 있는 거는 분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기 접속에 해당됩니다. 답은 1번이 되죠. 36번 S형 슬리브에 의한 직선 접속 시 몇 번 이상 꼬아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밑에 해설 그림 보게 되면 이해되시죠? 서로 맞대어서 넣은 다음에 꼬아야 되는데 2회 이상 꼬게 됩니다. 답은 1번이 돼요. 37번 S형 슬리브를 사용하여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 유의사항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S형 슬리브 여기 36번에 했던 게 S형 슬리브입니다. 1번에 전선은 연선만 사용이 가능하다? 아니에요. 단선도 쓸 수 있습니다. 38번 전선을 종단 겹침용 슬리브에 의해서 종단 접속할 경우 소정의 압축공구를 사용하여 보통 몇 개소를 사용하게 되는가? 보통 압착하게 될 때는요. 이렇게 전선 접속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한 곳 누르고 두 곳 눌러서
두 곳 정도는 압착합니다. 답은 2. 39번 동전선의 종단 접속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종단 접속 방법이 아닌 것. 3번에 C형 전선 접속기에 의한 것은 분기 접속. 하나 있는 상태에서 하나 분기하게 될 때 이렇게 C형 접속 기구를 이용해서 클램프처럼 이렇게 꽉 누르게 됩니다. 이거는 분기 접속에 사용합니다. 답은 3번이 돼요. 40번 전선의 접속법에서 두 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아, 1번 구리일 때, 동일 때 50 맞아요. 2번 알루미늄일 때 70 이상 맞아요. 3번에 병렬로 사용하는 전선은 각각의 퓨즈를 설치할 것? 아까 퓨즈 설치하면 된다고 했나요? 안 된다고 했어요. 퓨즈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한쪽이 끊어지게 되면 다른 한쪽이 난리가 납니다. 전류가 한쪽으로 몰리게 되어서. 41번. 옥내에서 전선 두 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할 때 동선은 얼마가 돼야 되는가? 그 앞에 문제 보기에 나왔죠. 구리일 때는요. 50제곱밀리미터 이상. 그다음에 알루미늄일 때는 70제곱밀리미터 이상입니다. 지금은 구리 물어봤으니까 50이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죠. 답은 1번이 됩니다. 42번. 전선과 기구 단자 접속 시 단자 나사를 덜 재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거리가 뭔가. 전선을 접속해서 나사를 이렇게 재어야 돼요. 근데 나사를 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잘못 쬐다 그러면 누전이나 화재 위험이나 과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4번의 저항이 감소하게 됐다? 아니에요. 전기 저항은 오히려 증가하게 되죠. 그렇죠? 저항은 오히려 더 증가하게 됩니다. 4번이 잘못된 말입니다. 43번.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재 외함 배관 등과 접지선과의 접속 시 몇 제곱밀리미터 단면적을 초과해야 터미널 러그를 사용하게 되는가? 6제곱밀리미터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문제가 되게 많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통 이제 두 문제에서 약 세 문제까지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한 두세 번 정도 보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거 다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계산하는 게 없고 특히 헷갈릴 만한 것도 없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 전선의 영어 약호, 전선의 약호 같은 것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전선의 접속도 있지만 전선의 약호 같은 것도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